안녕하세요. 오마이 베란다. 5월 6일 금요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기온부터 체크했는데 오늘은 최저 기온이 15도라고 하니 그간보다 살짝 기온들이 올라가네요. 7도, 8도까지 떨어졌다가 점점 올라와서 비는 안 오고 건조하면서 일교차 커지고 저기온이었다가 이제 또 기온이 올라가니 베란다 다육이들은 옷자랄까봐 신경 써야 되고. 요 녀석이 밤새 창틀 다육이 물 제가 카메라 밖에서도 상당히 오랫동안 물 주었어요. 그 화분이 흙이 딱딱해져가지고 물 흡수가 잘 안 되는 것 같기도 해서 젖은 흙 상태에서도 추가로 물 더 주면 흡수가 더 잘 될까봐 많이 주고 밤새 요 아이 물 말리라고 일을 시켰더니 베란다 바닥도 뽀송뽀송해졌고요. 다육이도 거의 뭐 입장 요 가까운 데는 털어주기도 하긴 했지만 지금 물기가 다육이한테서는 촉촉한 맛은 있지만 수분을 머금고 있진 않아요. 그죠? 밤새 다육이 물준 다육이 말려주느라 애쓴 미니 서큘레이트 용량이 작다 보니까 밤새 돌려도 크게 부담이 없네요. 이렇게 물 먹인 아이들 다시 창틀로 데려가야 되잖아요. 이거 들고 바구니가 7개니까 7번 왕복해야 되고 앉았다 일어섰다 해야 되니 이 또한 운동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 또한 제법 노동입니다. 정말 물 먹여놨더니 이제서 좀 보기가 덜 애처롭습니다. 복랑이 입장에 물 좀 많이 저장하면 좋겠는데 해서 창틀로 한번 옮겨볼게요. 물 먹인 다육이들 창틀로 다 데려왔어요. 자리 배치를 키가 좀 있는 아이들을 가장자리로 배치하고 작은 아이들을 가운데로 넣어주다 보니까 공간이 여기도 작은 아이들 몇 개 들어갈 빈 자리가 생기고요. 틈틈이 콩분이들 좀 데리고 와서 끼워 놓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힘들었어요. 저기 들고 오는 동안 바구니에 묻었던 물들이 거실과 아이 방을 지나서 안방에 와서 창틀까지 오는 동안 물들이 곳곳에 떨어졌던 거죠. 그래서 또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그 물기를 닦는 김에 또 바닥을 쓱쓱 닦고 오느라고 숨이 가쁘답니다. 다육이 키우기 정말 만만치 않은 노동과 수고와 시간, 살림, 다육이 살림도 엄청나죠. 창틀에 선반이며 물 주려면 바구니에 담아서 왔다 갔다. 그래서 그냥 뭐 조금 키우면 상관없지만 좀 양이 많아지면 고생스러우니까 양이 많아지는 건 신중히 고민하셔가지고 하시는 게 좋겠어요. 지금 그래도 이 창틀 다육이들은 물 주는 불편이 있어서 그렇지 비가 올 때 비 맞춰버리면 좀 덜한데 대신 또 그래서 더 안전해서 화상도 여기는 아랫단부터 제일 하단까지 제일 하단부터 상단 요 밑에까지는 화상 걱정도 거의 없고요. 제일 윗단만 좀 덮어주면 돼서 물 먹은 상태라 혹시 몰라서 오늘부터는 좀 덮어주고 며칠을 보내볼까 합니다. 요 빈자리에 콩분도 한번 채워볼게요. 이렇게 좀 폭이 좁으면서 자리 차지덜하는 콩분 또 여기는 스파이시랑 멀로도 데려왔고요. 요 아래쪽에 아이시그린 저 토분치고 거의 작은 미니분에 해당하는 아이시그린이 요 높낮이 차이 때문에 지붕 위쪽으로 들어가면서 요 자리 차지할 수 있네요. 아이시그린도 데려왔고 또 핑크팁스 너무 웃자랐는데요. 얘도 기퉁이에 억지로 끼워 넣었습니다. 또 아래쪽으로 몇 개 더 넣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베란다 안에 있는 아이들 최대한 틈틈이 바깥으로 내어주는 방식으로 하즐기를 놔봐야 될 것 같은데요. 창틀 다육이 물 먹이고
다시 데려오니까 자리 배치를 이렇게 새롭게 할수 있는 장점이 있네요. 이것도 일부러 자리 배치 새로 해주려면 다 꺼냈다가 다 집어넣는 거라 어지간한 노동이거든요. 그런데 물 주는 핑계로 들어올 때는 자리 배치를 새로 해서 마치 이 장면이 처음이라서 그런지 식상하지가 않고 새로운 느낌이 드네요. 그래서 또 보는 즐거움이 또 배가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금요일이고요. 주말이 시작됐는데요. 5월의 싱그러움을 만끽하시고 또 가정의 달이라고 하니까 간의 모든 즐거움과 평화를 5월에 충분히 즐기시길 응원드리면서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